그날 윤만석 씨는 퇴근길이었답니다. 늘 다니던 도로. 그런데 평소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는데요. 아저씨는 조금 앞에서 예, 여기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태워달라고. 예. 이렇게? 예, 예. 처음엔 그냥 지나갈까도 생각했지만 아이가 자꾸 마음에 걸리더랍니다. 두 살쯤 돼 보이는 애가 있더라고요. 저도 애를 키우는 예, 아빠고 하기 때문에 애가 저렇게 밤에 이렇게 도로가에 있으면 안 될 텐데, 위험할 텐데. 결국 만석 씨는 길 위에 가족을 차에 태웠습니다. 막 걷기 시작한 사내 아이와 중학생 또래의 소년, 그리고 중년 남녀. 섬에 산다는 그들은 여행 중이라고 했답니다. 결혼 20주년에 가족 여행을 왔는데 이제 소미치기 당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. 혹시 돈을 가진 게 있으면 조금 차비 조금 빌려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잔돈까지요 다 지갑을 털어서 다 드렸죠. 만석 씨에게 20만 원을 빌린 가족은 꼭 갚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는데요. 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상해요. 내부에 검색을 해봤어요. 일가족 사기 사건이라고 울릉도 옆에 있는 조그만 섬 족시도라고. 온라인 상에서 일명 족지도 가족으로 통하고 있었고 목격담이 무려 8년째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. 고아라는 거예요. 고아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. 결혼 기념일 겸 와갖고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갖고 10주년에 들어왔는데 돈을 쓰리당했다. 옆에 족지도라는 섬. 피해자들이 의심을 품지 않았던 건 아이가 있는 데다가 주소까지 남겼기 때문입니다. 울릉도 옆에 있다는 작은 섬 족지도. 하지만 그런 이름을 가진 섬은 지도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. 혹시 너무 작은 섬이어서일까요? 울릉도 옆에 섬 중에 족지도라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? 그건 없어요.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셔가지고. 그러면 차라리 경찰서에 좀 누가 없어. 그 없는 섬을 갖다 만들어 알고 보면 화산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. 화산이 터져 새로 생기지 않는 한 그런 섬.